그래서 갑자기 50단어 하려 그러니까 어렵던가요?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은 선생님이 다른 반에 넣었거든요. 지금 UP 마스터 클래스라는 데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들, 초등부들 안 오고 하나에 17, 뭐한 20개 안팎이에요. 요거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요거 할 만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해도 되고요. 하나는 이거고요. 초등 단어 세트들 쭉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채워 넣어놨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패턴 영어. 자, 패턴 영어 쭉 보면 어떤 표현을 할때 비슷한 것들, 예를 들어서 It's nice to를 써서 쓸수 있는 것들, 다양한 표현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It's nice to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나서 반갑다, 뭐 다시 만나니까 좋다, 네가 돌아와서 좋다, 그 얘기 들어서 좋다, 너랑 네 목소리 들어서 좋다, 너랑 함께 있어 좋다, 좋다 좋다 좋다. 그래서 뭐가 좋다라는 표현하는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또뭐 Shall we 패턴입니다. Shall we? Shall we는 우리 뭐뭐 할래? 뭐 Shall we dance? 뭐 우리 5시 만날래? 우리 이제 갈까? 우리 외식할까? 우리 각자 계산할까? 우리 나눠서 계산할까? 뭐 이런 것들. 제가 볼때 그냥 단어만 하는 것보다 패턴 영어를 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패턴 영어를 해보든지 아니면은 UP 마스터 클래스에서 초등 단어, 필수 단어들 800단어 한번 익혀보든지 마음에 드는 거 해서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볼래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걸로 진행할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재미는 없지만 자, 보자. 채원이 아마 단어 마스터했다고 썼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단어는 마스터했고요. 단어는 더 확인할 거, 문장만 확인하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F의 11. 자, F11에서는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오케이. 사람들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생김새인지, 옷차림은 어떤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묻고 답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Finding people. Finding people. 오케이. 그래서 find는 무슨 뜻이었는데? 찾다라는 하다시인데, 동사인데, 동사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뭐뭐 하는 것. 여기서는 찾는 것, 뭐 찾는 것이나 찾기나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 찾기라는 글 제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가 누굴 찾고 있습니다. Okay, 그걸 셀수 있으니까 문장에서 쓸 때는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해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Tom is looking for a girl.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였더라? 소녀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o is Tom looking for? 됐습니까? Tom은 누구 찾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o is Tom looking for? Tom is looking for a girl.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소녀를 찾고 있니라는 질문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 Who is looking for a girl? 그렇죠. Who is looking for a girl? 누가 걸을 찾고 있니? Tom is looking for a girl. 됐습니까? 중학교 때 하는 건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들 방법을 익히면 쉽습니다. Who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계속해서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Okay, wear가 입다라는 하다시인데 또 ing 붙여서 입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을 어떻다, 입다, 입고 있는 중인을 입고 있는 중이다 만들어줄 때 쓰는 게 어떤 시 앞에 비동사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그래서 is가 있는 겁니다.
She is wearing a pink dress. She is wearing a pink dres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is she wearing? 그렇죠. 얘가 what이 되고 그 다음에 she is는 is she 해야지 묻는 말이죠. What is she wear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is wearing glasses. She is wearing glasses. What is she wearing? She is wearing glasses. 그러니까 이 앞에 문장하고 이 문장은 한 문장으로 사실 할 수 있었어. She is wearing a pink dress and glasses. 이런 식으로 분홍색 드레스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도 있었죠. 계속해서 Can you find her? 오케이. 그렇죠. Can you, 여기에 시험지에 Can you find she 했는데 안 돼요. Can you find her 해야 됩니다. Can you find her? 자, 이런 걸 보고 중1 때 배우게 될 건데요. She는 주어를 할 수 있는 주격이고요. Her는 그녀의 또는 그녀를 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소유격 또는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 그러니까 목적격 여기에 you는 주어 자리에 you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그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she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ady,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그렇죠.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오케이. 여기에 her는 무슨 뜻입니까? 아까 전에 can you find her 할 때 her는 그녀를 이었는데 여기에 her는 그녀의 라는 뜻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격의 형태다 라고 얘기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o is looking for her son? 하면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o is the old woman looking for?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가 요 앞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she로 바꿔 쓸 수 있는 이게 주어의 덩어리고 she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s she를 만들듯이 is the woman looking for? is she looking for? is the woman looking for? is the woman looking for? is the old woman looking for?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여기에 he는 뭐 대신 왔어요? 이거 대신 왔죠. What is her son wearing? 그녀의 아들은 무엇을 입고 있니? Her son.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고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he로 바꿔 쓴 거죠. What is her son wearing? What is he wearing?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그렇죠. 셔츠에는 어가 있어야 되지만 팬츠는 복수기 때문에 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He's wearing a cap. He is wearing a cap. 그래서 어떤 옷차림의 애를 이제 찾는다? 야구 모자를 쓰고 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고 있는 애를 찾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Can you find him? 뭐라고요? 그렇죠. him이죠. him. Can you find him? 오케이. 그래서 he는 주격이고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him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목적격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은 his입니다. 그럼 his의 뜻이 뭐다? 그의 란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각각 용도에 따라서 he를 써야 할 때도 있고 him을 써야 할 때도 있고 his를 써야 할 때도 있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The girl is looking for a mom.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그래서 이제 이 대답은 이제 더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who is looking for her mom 또는 who is the girl looking for. 어떨 때는 얘가 일로 가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안 가고 이대로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대답이 듣고 싶을 때 거기에 그냥 who is looking for her mom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게 궁금할 때 얘가 앞으로 가면서 얘도 같이 앞으로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be 동사 뒤에 있는 게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할 때는 뭔가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하지만 동사 앞에 있는 걸 보고 주어라고 하는데요.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냥 얘를 그냥 who로 바꾸고 who is looking for her mom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What is she wearing? She는 뭐 대신 왔나요? Her mom 대신 왔죠. What is her mom wearing? 그녀의 엄마는 무엇을 입고 있나요? 오케이, 그랬더니 She is wearing a skirt. She is wearing a blouse and a skirt. 그래서 어떨 때 어를 써야 하고 어떨 때 어를 써서는 안 되는지라는 걸 영어 문장에서는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어스럽게 생각하면서 블라우스 셀 수 있지, 치마 셀 수 있지, 하나지, 바지 여러 개네, 팬츠 하면 안 되겠네 이런 것들, glasses 여러 개네, glasses 하면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Shoes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를 쓰지 않죠. What is she wearing? She is wearing white shoes.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안경은 쓴다 그러고요, 신발은 신는다 그러고, 옷은 입는다 그러죠. 그죠? 근데 영어는 그걸 구분해서 쓰지 않고 전부 다 뭐로 표현한다? Wear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몸에 걸치는 행위, 행동을 wear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그렇죠. Can you find her? 해야죠. Can you find 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Who is looking for a man? 누가 찾고 있어?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Who is the police officer looking for? 누구를 찾고 있어?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그랬더니 He is wearing a shirt and jeans. He is wearing a shirt and jeans. He is wearing a shirt and jeans. He is wearing sunglasses. He is wearing sunglasses. He is wearing sunglasses. Okay. 그를 찾을 수 있니? 그죠? Him?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들 중에서 조금 채원이가 그는이 뭐고 그의가 뭐고 그를이 뭔지, 그 다음에 그녀는이 뭐고 그녀의가 뭐고 그녀를이 뭔지, 그는, he, 그의, 아, his, 그를, him, 이거 구분해서 이제 익혀둬야 돼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그녀는 she, 그녀의 her, 그녀를 her. 똑같죠 이거는. 나는 있고 나의고 있고 나를이 있잖아요. I고 그 다음에 얘는 my, 나를 me 되는 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 익혀둬야 합니다. 천천히 선생님이 하나씩 가르쳐 줄 거니까 알려줄 때마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Thank you.